김귀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남양주에서 온 김귀옥입니다. 남양주에서 네. 김귀옥님. 네, 이거 뭐 혹시 노래 이렇게 하시게 된 뭐 계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민요가 좋아서 이제 접하게 됐는데 오래되지는 않았고 그래도 네. 한 7, 8년 정도. 7, 8년. 예. 아, 오래되셨네요. 아주 조금씩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 지는 한 5년 정도. 여기 보니까 남도민요인데 네, 네. 원래 남도민요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경기로 조금 하다가 이제 남도로. 경기민요 하시다가 남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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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는 저기 장기자랑을 사철가로 하셨어요. 그죠? 단가. 갑자기 그냥 뭐 아무거나 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은 그냥 하겠다고. 네. 판소리 네네. 중에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아, 네. 판소리도 하셨으니까 판소리로 한번 좀 보여주라 이렇게 네. 하셔가지고. 네. 그럼 장기자랑 단가 사철가 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산 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 일러니 오날 백 발 헌심허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시라 옛부터 일러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 삭풍 요란해도 제절개를 굽히지 않는 항구 단풍도 어떤 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목한천 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세계가 되고 보면 월배 설배 천지백허니 모두가 백바르 버시로구나 아우 사철가. 네. 아 너무 떨려 지금. 떨렸어요? 아, 예.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안 떨은 것 같아요. 아. 잘하셨어요. 근데 좀 길다 이거, 그죠? 아, 네, 네. 더 길어요? 아니요. 아니요 안 길어요. 이게 이제 제가 약간 반복했어요. 지금 약간 저기 해가지고 반복을 했어요. 반복을 했어. 원래 아니, 반복하는 거예요? 한 구절을 반복을 했어요. 아니요. 네. 네. 그럼 실수하신 거예요? 네. 아. 네. 근데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네. 그거를 아시는 분만 알지 모르는 사람은 원래 저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했지 뭐. 네. 모르니까 괜찮아요. 네. 어차피 이거는 뭐 장기자랑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네. 잘하셨어요. 다음은 뭐 원래 이제 본 노래는 농부가? 예. 농부가로.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뭐 여러 저기 안 하고 그냥 바로 진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농부가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농부가 잘 불러주세요. 네. 네.
여여 여하루 상사 뒤여 여보시여 농부님네 이내 말을 들어보소 어하와 농부들 말 들어요 나무 논전 달 밝은 뒤 순임금 어름이여 학창에 부른 대설은 산신님은 노름이여 오뉴월이 당도하니 우리 농부 시절이로다 패랭이 꼭 지우다 가화를 꽂고서 마구제비 춤이나 추워 보세요 이내 말을 들어보소 어허와 농부들 말 들어요 실농엉씨 만든 쟁기 좋은 서로 앞을 메고 백곡을 뿌렸더니 용성우 지은 쟁여가 시절이 돌아왔네 여여 이내 말을 들어보소 어허와 농부들 말 들어요 이마 위에 흐르는 땀은 방울방울 향기 나고 호미 끝에 이르는 흙은 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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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이로구나 여여 여하 여하루 상사 디여 농부가 잘 불러 잘 부르시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농부가 그리고 오늘 나오신 분은 다 이제 이거. 금메달.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념으로 갖다 놓으시면 돼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